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몽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다가온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촌 인플레이션 충격, 물가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식사 한 끼 마음 편하게 하기가 무섭다. 그나마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이 끼니를 해결하던 대학가 식당이나 카페마저도 가격 인상으로 우울한 분위기다. 장바구니 물가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달 25일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와 비교해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이 10% 이상 상승했고 달걀 한 판의 가격이 7,000원대까지 올라섰다. 유류세 인하에도 시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한다. 마침내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로 2008년 금융위기 후 16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생필품, 유가 등 전방위 물가 앙등 1970년대 말 살인적 현상 되풀이, 스리랑카 등 개도국의 피해 집중, IMF 연내 12개국 채무 불능 예상, 내년 초반까지 상승세 이어질 듯, 윤석열 정부 비상계획 가동해야, 개발 도상국은 초토화 상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가히 살인적이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무려 8.5%다. 악몽과 같은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의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최고 수치다. 미국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구촌 곳곳이 인플레이션에 몸살을 앓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유로존은 7.5%다. 아시아 역시 이해가 아니다. 요즘 잘 나가는 대만의 경우 3.27%로 정도로 선방하고 있고 30년간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는 일본의 1.2%는 예외적일 뿐이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4 내지 13% 선에서 허덕인다. 개발 도상국은 이미 초토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 실정이 겹친 나라들은 디폴트 위험에 처해 있다. 스리랑카가 첫 번째 희생양이다. 지난 3월 18.7%를 기록하는 등 석 달 연속 10% 중후반대의 물가난을 겪더니 마침내 510억 달러에 달하는 대부채 상환을 유예하면서 단기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에 잠비아, 에콰도르, 네바논 등이 이미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요청을 신청한 상태이고 파키스탄, 티니지, 이라크, 이집트, 가나, 페루, 에티오피아 등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당수 개도국이 달러 가치 폭등에 따른 디폴트 위험에 처했다. IMF는 저소득 국가 73개국 중 73개 중 과반이 넘는 41개국이 심각한 애화 부채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 중 적어도 12개국은 연내 디폴트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통의 예고편에 불과할 수도. 1991년 저축부대 조합의 연쇄 부도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자 미 연방준비제도 가로열고 연준 FED는 기준금리를 8.5%에서 3%까지 낮춰 대응했다. 경기가 회복해 연준이 94년 5.5%로 금리를 인상하자 95년 멕시코가 무너지는 폐소 위기가 발발했다. 이 여파로 남미의 대부분 국가가 위기에 처했고 이러한 애완위기의 불씨는 결국 97년 아시아 애완위기로 번져 우리나라 역시 IMF에서 우대 금융을 받는 치욕을 겪었다. 그 악몽의 추억이 다시 도래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 본격화되는 미 연준과 인플레이션 간 치열하고 진한 전투 속에 많은 신국이 유탄에 쓰러질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다가올 고통의 예고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선행 후행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원자재 등의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 물가가 먼저 오르지만 가격의 경직성으로 인해 제품 가격에 즉각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산자 물가는 결국 기업이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한계 비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용의 증가가 추세적일 경우 결국 소비자 물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자 물가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116.46, 가로 열고 2015년은 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8.8% 상승했으며 2020년 12월 이후 16개월 연속 상승 추세다. 그림은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나타낸 것인데 이를 보면 두 물가 상승률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상관관계수로도 전체 샘플기간에서 0.88로 매우 높은 수치다. 한편 최근의 상황을 보면 생산자 물가가 최근 10년간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3월 기준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11.2%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8.5%가 이에 근접한 수치였음을 생각하면 한국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이 아직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것처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생산자 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면 한국의 경우 생산자 물가는 국제적인 수준의 충격 이미 반영됐지만 소비자 물가 측면에서 원가 상승의 여파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플레이션 오면 수년간 지속.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지속성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학계에서 인플레이션의 시계열적 특성인 정상성에 관한 실증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속성이 매우 높다. 쉽게 말해 지난달 인플레이션이 5%라면 다음달 인플레이션도 5% 내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한번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상화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과거 볼크 연준 의장이 주도했던 통화 기초원 스태그플레이션을 잡는데 1979년부터 1984년 3년까지 4년의 세월이 소요됐고 그 기간 마이너스 2% 내의 경기 침체를 두 번 겪는 더블 딥을 경험해야 했다. 볼커는 1979년 8월 2차 유가 파동으로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등판의 기준금리를 10%에서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15.5%로 무려 5.5포인트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확실한 선전포고를 했다. 이후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한 1980년 3월에는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며 결국 두 자릿수대의 인플레이션을 1983년에는 3% 초반까지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 볼커 의장 전후 미국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변화. 그림 2는 볼커 의장 취임 전후로 미국 기준금리와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산가격이 폭락하고 실업률이 10% 이상으로 폭증하는 등 미국 국민의 볼커에 대한 원망은 극에 달했다. 연준 빌딩을 둘러싼 시위와 위험에 볼커는 권총을 지니고 다닐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그만큼 한번 발생한 초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FED 가파른 정책금리 인상 예고. 따라서 지난해 5월부터 본격화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하락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2%로 설정한 정상적인 수치로 내려가려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돌발 변수가 사라지는 낙관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최소 1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시장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 5월 4일 연준은 22년 만에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앞서 3월 미 연준 의원들은 기준금리가 올해 말까지 2%, 내년 말까지 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물 시장은 더 비관적인데 정책금리를 연말까지 2.75%, 내년 상반기까지 3.2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정점은 내년 초쯤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경기 반등 대 내년이 더 심각.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시장의 1.1%의 예측치와 달리 마이너스 1.4%로 깜짝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은 신호란 설과 잡음이란 설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잡음이라는 설은 마이너스 성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군비 지출이 8.5% 감소한 것과 사상 최대 무역수지 적자가 주요 원인이다. 군비 지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이 봉쇄가 되는 만큼 회복할 것이고, 무역수지 적자 원인 역시 기업들의 재고 물량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오히려 하반기엔 반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반면에 신호라고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 체질에 분명 이상 신호가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35%로 보고 있고, 도이치뱅크의 경우 내년과 내후년 심각한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비상 계획을 가동해야 한다. 이상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동현 씨의 칼럼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